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시작.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자, 우리 올해 표가 우리 모두. 자, 다 우리 모두 하면 여러분은 이제 옆에 사람하고 짝짝짝 한번만 미리 이제 잘 맞춰봐야 잘또또 얼굴 때리지 말고 또뭐 이상한 데 하지 말고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 예, 잘 해요. 예, 몰라도 예, 모르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예, 다 같이 우리 모두. 김명준 집사님 했어요? 잘 맞았어요? 예, 잘 맞았어요? 예, 같이 나는 예수님의 짝입니다. 시작. 우리 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 한번 할까요? 내가 당신의 내가 당신의 좋은 짝이 되어 줄게요. 시작. 맞아요. 그래. 그러면 대답해야죠. 정말 고맙습니다. 시작. 우리 짝이 서로 좀 좋은 짝이 되어 줍시다. 서로를 위한 짝.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사람의 내 눈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만족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혹시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할 때내 욕심, 또 숨겨진 이의 타산,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교제는 하지 않는지, 나의 우월감. 그러면 우리는 주위 사람과 평생 진정한 교제를 못 나눠요.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하도록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앞으로도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교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평생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외로움과 단절감이 계속 느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번 옆 사람을 아니면 뭐 뒷사람이든지 한번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예, 한대 때리고 싶은가요? 무슨 옷을 입었나? 머리는 정갈한가? 오늘 화장발은 잘 받았나? 어떤 옷을 입었나? 저 사람이 잘 생겼나? 그런 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기죠. 그것은 이제 내가 사람의 인간의 모습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옆 사람을 한번 보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어때요? 잘 아는 사람이면 우리 저분이 이렇게 좀 늙었구나, 한해 지나서 나이가 드셨구나, 주름이 늘었구나, 고생이 있으신가 보다, 아,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좀 요즘에 힘든 일이 있으신가,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분의 잘생김, 그분의 옷, 그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섬길 수 있어요, 사람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잘 사귀어 봅시다. 시작.
좋은 동역자 됩시다. 예, 동역자. 성경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진리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맞지요? 그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준 진리가 그냥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적 진리의 특성을 설명을 할 때에 앞에다가 수식어가 하나, 형용사가 하나가 붙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역설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냥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얘기해요. 즉, 내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과는 반대의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역설적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적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생각과 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면 안 돼. 다부지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역설적 우리의 생각과 반대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맞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요, 온유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승리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위를 점령을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됩니까? 역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마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공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되고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 진리를 얘기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마음이 청결한 게 복 있는 거야 얘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전하고 편안하려고 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역설적 진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역설적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역설적 진리예요. 역설적 진리의 측면을 놓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놓치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냥 역설적 진리라고 하니까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하나의 문법적 표현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완곡하게 그냥 표현한 거지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역설적 진리, 내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반대에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핵심을 놓치는 거고 기독교 진리의 정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 진리를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허송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주장, 내 거를 계속해서 고집했으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들과 합류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 진리를 따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만들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농담 삼아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축복의 인생이 무엇이고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제대로 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역설적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기 싫어요. 그리고 성경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역설적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특별히 역설적 진리 가운데 그 내용들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역설적 진리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하나를 다루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것은 두려움에 대한 역설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역설. 두려움에 대한 반대 생각. 왜냐하면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도전하며 살아야 될지 이게 또 우리들의 과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희망찬 마음으로 갔는데 사실 희망찬 어떤 기대보다도 더 무거운 거는 두려움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은 두려움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졌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더 많아졌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저는 우리 애들 보면서 저들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 이게 큽니다. 어떻게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제 막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인간관계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또 죽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얘기는 있어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교회 하면은 두려움에 대해서, church phobia. 그러니까 교회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별게 다 지금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역설에 두려움의 역설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는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두려워 말고 두려워해라. 이게 지금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해. 이 두 문장이 역설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파송을 하면 무슨 여행을 보여요. 전도 여행이라니까 진짜 여행을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파송에 관한 것이 파송에 대한 얘기가 그 전에 이제 10장 앞에 부분에 나와요. 10장 16절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 파송을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는 것은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아주 힘도 없고 약하고 아주 순진하고 그러한 양을 그 무서운 사자의 소굴에 보내는 것과 같은 게 파송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있을 그 자리가 숱한 위협과 수많은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8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응원하는 사람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이 총독 임금 위에 자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가는 길은 무슨 여행을 떠나는 진짜 전도여행이니까 여행인 줄 알았는데 여행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 정말로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정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체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몸을 한없이 괴롭힐 거예요. 몸을 한없이 힘들 거예요. 어떤 때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문장에 한 절이잖아요. 오늘 한 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럼 가보자. 한번 가서 한번 목숨 내놓고 한번 가보자. 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두려워해. 이 말씀 두 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결시킬게요. 두 개 연결시킬게요. 두 개를 연결시키면은 이제 역설적인 권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예요.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 어떠한 것들도, 어떤 것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두려움 대상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 안 한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역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이유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겨우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몸에 가해를 가할 수 있어요. 몸을 죽일 수 있어요.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자들도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의 몸덩어리 하나를 좌우지우지하는 그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좌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막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존경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벌벌 떨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떠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돈 앞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주의 성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못 살아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체면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길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은 정말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의식과 시선과 그 앞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눈치를 보는 것이고 세상이 두려운 것이고 돈이 두려운 것이고 권력이 두려운 것이고 사람이 두려운 것이고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구원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만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즘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떨고 살고, 떨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미래에 닥칠 불길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손실이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떨고 두려우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이루는 일에만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려움의 역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시작!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경외예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건 떠는 거예요, 떠는 거.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을 막 떨게 해요. 그리고 떠는 거를 좋아해요. 떨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상대방을 떨게 만들면 내가 우월한 줄 알아요. 한 달 전에 일인가요? 한번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생전 찾아올 양반이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찾아와가지고서 똑똑하길래 어휴 아는 분이에요.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목사님 자식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하여서 깡패를 동원할까요? 법을 동원할까요? 나한테 다짜고짜는 거예요? 깡패를 동원할까요?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 막 깡패 이런 거 하려나 보다. 법으로 날 어떻게 하려나 보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와 관계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 자녀들하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앉으시죠. 사장님, 깡패를 동원해서 죽이든지 법으로 해서 감옥에 넣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자식 문제니까 민감했던가 봐요. 어린 자식이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막 뭐 저 통화한 거 막 녹음한 걸 나한테 틀어줘요. 앞뒤 딱 자르고 한 거죠. 앞뒤 좌우를 다 들어보시고 그때 판단을 하셨을 때, 아버님이 판단하셨을 때 죽여야 될 것 같으면 죽이세요. 그리고 감방에 넣어야 될 것 같으면 감방에 넣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막 그냥 목사는 막 다 겁만 먹는 줄 아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하고서 정확한 사실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이 된 후에 다시 저를 만나고 가시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제가,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가서 주인 일을 파악을 하시죠. 했더니 30분도 됐나 안 됐나 해서 다시 목양실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앞뒤 사건이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럴 수도 있지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요. 그리고 사장님 자식도 우리 교인입니다. 그 얘기는 사장님 자식도 내 자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새끼처럼 여기는데 제가 해꾸질 하겠습니까? 잘못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잘못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시고 오히려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사람의 세계는 그래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두려움을 받아요. 사람을 무시하란 얘기가 아니고 존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겨우 사람, 그 사람이 그래요. 깡패를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저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를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가 하나도 안 두려워요. 진짜 두려운 거는 내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비굴해지고 때로는 두렵고 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겨우 할 수 있는 건 몸뚱아리 가야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위로를 줘요. 누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 얘기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할게. 무슨 사도 요한에게 뭐를 보여주냐면요, 이 천상의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천상의 보좌, 이 땅의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루하루를 그 박해 시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때 AD 95년경에 있었던 지금 상황이고 이게 한 100년 정도에 쓰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황제로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한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숭배. 내가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신이지 사람이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교회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도미티안 황제를 섬기라고 경배하라고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죽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밧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자기네들 의지했던 사도 요한인데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버가모 교회, 그 중에 산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예수 믿네 죽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상의 보좌를 보여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천상의 보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보좌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살아라. 그들을 위하여 이 보좌를 준비해 놨다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의 보좌를 전부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 대기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두려움 대기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천국 대기주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대기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있어야 되죠.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지옥의 대기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상의 보좌를 보여줘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마지막에 이를 곳이 이곳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을 확 여시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칩시다. 사랑하는 청지기 여성들 여러분, 왜 좌절해요? 왜 좌절해요? 왜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해요?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그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떨고 계십니까? 그분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